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2022학년도 수능 응시 원서 접수가 8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8월 19일부터 9월 3일,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86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일선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일선고등학교에 사고, 그 다음에 86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이 리스트는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능한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게 원칙이고, 근데 대리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 중 군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 수영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 또 코로나 자가격리자와 확진자, 이런 경우에서는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리 접수. 재학생인 경우에는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그 다음에 졸업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는 경우하고, 근데 이 주소가 현재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주소지가 다른 간할 시험지구일 경우인 경우에서는 주소지 간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가 된다. 또는 현재 주소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간할 교육청일 때는 도의 시군에 해당되는 경우에서는 간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할수 있다. 그 다음에 검정고시 합격자와 학력 인정자 또 간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할수 있고, 장기 입원 환자 군인, 특히 군인들에 대해서 관심 많은데, 군인들은 현재 군부대가 있는 곳에 현재 실제 거주지 간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가 할수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에서는 실제 군부대가 있는 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간할이 됩니다. 근데 제주도의 경우에서는 서울시에 예를 들어 강진, 성동구 강진교육지원청에 임시로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이렇게 임시로 접수처를 마련합니다. 그다음에 사진에서 많은 관심인데, 여권용이라든가 주민등증은 안 됩니다. 사진 두 장. 그리고 최신 6개월 내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면 여권용이다. 머리의 길이가 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내에서 3.6cm가 된다. 머리 길이. 그러니까 사진에서 머리 길이 있죠. 총 가로가 머리 길이. 그 다음에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진의 경우에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사진을 이제 변형을 금지한다. 그리고 사진 배경은 흰색이어야 되고 테두리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여기 여권 안내 누리집이라는 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또 이제 모교에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모교 아니고 다른 교육지원청에 할 때는 졸업증명서 한 부, 주민등록 초본 한 부, 졸업증명서는 어디서 뜯느냐? 아마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팩스 전
문서 전송이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 탐구 영역에 응시한 사람은 이게 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86단위를 이수했다. 그리고 2016년 3월 이전에는 80단위를 이수했다는 것을 학교장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장애 관련 시험편이 예를 들어 이렇게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시각장애라든지 이런 것을 청각장애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다음에 고졸 학력 합격자는 합격증 4번 원본 지참 합격 증명서를 준비해야 되며, 그 다음에 대리 접수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대리 접수 서약서와 함께 대리 접수와 응시자의 관계를 알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그 다음에 군인의 경우는 군복무자, 자가격리자 등 이런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대면 접수하기소, 그 다음에 온라인 응시 원서 작성을 원래 처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라든지 충남 쪽에서는 이걸 세종특별시 자치와 충청남도에서 실시한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등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응시 원서는 세종특별시나 그 다음에 충청남도 주소지가 세종시나 충남인 경우 있습니다. 간내 고등학교 졸업자 그 다음에 원서류 수능 응시 원서류는 네 과목 이하일 때는 37,000원, 다섯 과목 영역은 42,000원, 여섯 개 영역은 4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제2 외국어를 볼 때는 한국사 한 과목만 본다 해도 37,000원, 37,000원, 42,000원인데 한불은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인데 한불입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군입대 등 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게는 이제 면제랄까,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그리고 응시원서를 접수를 9월 3일까지는 이 동안에 수정이 된다, 그죠? 접수 내용이나 과목 등 이런 것은 변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험생들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실시, 거리 유지 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일단 원서는 가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접수처 학교 또는 시험지구 교육청에 비치되어 있고, 응시 원서 교부자가 기초자를 제출하면 출력을 하여서 응시 원서 내용을 확인하고 사진을 붙여가고 서명을 하고, 교부받은 응시 내용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사진을 붙여하고 날인 서명을 실시합니다. 이상이 있을 경우는 기초자료를 제작소에 제출합니다. 응시 원서 교부자는 원서 교부 프로그램 응시자가 제출한 기초자료를 입력한 후 응시 원서를 출력하여 응시자에게 교부합니다. 그래서 응시 원서업자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접수 확인서를 제공하고 접수 확인서 내용을 확인 및 날인 사인을 하면 접수 확인서를 제출해서 접수증을 발급하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응시로 면제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 즉 한부모 가정, 그다음 신청 방법은 확인 절차를 받으면 됩니다. 이런 서류를 가지고 확인해야겠죠. 그 다음에 환불의 경우에서는
11월 22일부터 26일 사이에 신청하면 60%를 환불합니다. 그리고 각종 그 수능에서 조심해야 될 게 시험 볼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서 접수하러 갈 때도 거리를 유지한다든지 이게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험을 보는 응시 원서 접수는 이렇게 쭉 서울, 부산 근데 여기서 대구, 인천, 강주, 대전, 울산은 한계권입니다. 여기도 각종 그게 있습니다만 무슨 구 교육지원청 같은 게 있지만 대구, 인천, 강주, 대전, 울산, 세종시는 같지 않는다.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능 원서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교육부에서 발표된 것이고 그래서 수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